전하성입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우는 짐 로저스 회장은 이런 말을 했죠. MBA는 필요 없다. 당장 농대로 가라. 그만큼 농업이 미래의 가장 유망한 산업이 될 거라는 얘기인데요. 오늘 테크본색에서는 농업의 IT 기술을 접목해서 글로벌 스마트팜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화제의 스타트업을 모시고 가치평가를 해볼 예정이고요. 첨단 IT 기술이 변화시키고 있는 미래의 사무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1인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촬영 장비를 비교해보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IT를 더 쉽게, IT를 더 재미있게, IT를 더 깊숙이 이해하는 본격 테크 프로그램 테크 본색. 지금부터 테크 세상의 진수를 만나보시죠. 테크본색만의 혁신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 스타트업 히어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을 찾아서 가치 분석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과연 오늘 모실 스타트업이 테크 세상의 히어로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도 함께 평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투자 전문가 유니콘 엔젤 투자 클럽의 김진아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또 받고 있는 스타트업인데 네. 오늘 평가 기준 어떻습니까? 그 전체 시장 규모 그리고 목표 시장의 사이즈 등 자금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 위주로 해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농업의 IT 기술을 입혀서 농업을 미래 혁신 기술로 바꿔나가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바로 엔싱의 김혜연 대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엔싱 소개 자료를 보니까 이런 멘트가 인상적이더라고요. 모두가 농부가 될 수가 있다. 참 들어보면은 어떻게 모두가 농부가 되지? 뭐 이런 궁금증이 드는데 도대체 어떤 회사입니까? 네, 저희는 말씀드린 그대로 모두가 농부가 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고요. 먹는 것만큼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없잖아요. 누구나 다 정말 쉽고 재미있게 농업을 하고 그리고 농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그리고 기술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에서 농업을 경험한다는 건 쉽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가지고 계신 기술들과 제품들을 통해서 이거를 가능하게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여기 있는 이 제품이 플랜티라는 제품인데요. 저희가 이제 출시했던 첫 번째 제품이고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장 쉽게 뭐 누구나 흔하게 접해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찾은 것이 이제 화분이라는 제품인데 사실 누구나 다 한 번씩 집에서 화분을 키워보신 적이 있는데 또 누구나 한 번씩 죽여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폰 앱이랑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제품을 해서 여기 있는 제품은 저희가 그 인터넷 서버 속에 그 작물 재배에 필요한 이제 몇 가지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실 환경을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센서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데이터를 저희가 매칭을 해서 이 식물한테 뭐 물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얘가 자라기가 좋은지 뭐 따뜻한지 빛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렇군요. 이 화분이 일반 화분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똑똑한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있는 화분이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할 때 기존의 화분이랑 가장 좀 이질감이 없도록 예,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럼 다른 형태의 제품도 가지고 계신 거죠? 예, 지금 있는 이 제품이 저희의 두 번째 제품인데요. 저희가 첫 번째 제품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또 생각보다 모바일 앱을 제품에 연결하거나 그런 것들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더 쉽게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이제 가장 작은 사이즈의 그 화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그 인공 토양이랑 씨앗 같은 것들이 다 패키지 되어 있고요. 마치 그 캡슐 커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캡슐 커피는 커피 머신이 있고 그 다음에 커피가 들어있는 캡슐을 그냥 꽂아만 넣으시면 맛있는 커피가 나오잖아요. 뭐 카페 모카나 아니면 뭐 라떼나 아메리카노나 이런 커피들이 나오는데 저희들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캡슐 자체를 넣기만 하면요.
여기에서 작물이 자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바질이라든지 아니면 로즈마리나 뭐 레몬밤 같은 그런 허브류들을 먼저 좀 타겟으로 해서 저희가 이 캡슐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스퀘어라고 부르는데요. 이 모듈형 키트 자체도 하나에는 이제 네 가지의 식물을 키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계속 원하는 만큼 연결을 하면 자신의 집이나 뭐 옥상이나 베란다에서도 원하는 만큼 농장을 늘려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모듈화라고 하는데 이 농업까지도 모듈화를 실현하셨군요. 참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상당히 신기한 기술인데 또 구현 방법을 보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고생한 흔적들이 사실 저는 보입니다. 그럼 누구나 저런 모듈식 키트를 통해서 모듈만 꽂으면 막 늘어나는 거잖아요, 농장이. 네. 그러니까 누구나 농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저런 모듈을 활용한 농장이 있나요? 예, 저희가 최근에는 저런 그 모듈형 수경재배 키트를 가지고 그것들을 그런 컨테이너, 수출용 컨테이너 안에다가 농장을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저런 모듈형 재배 키트뿐만이 아니라 첫 번째 화분 제품에서 계속 개발을 했었던 IoT 기반 센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온라인으로 모니터링이 되는 이런 인터넷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까지 개발한 기술들을 전부 다 집어넣어가지고 농장인데요. 40피트짜리 큰 규모가 되기 때문에 농장인데 마치 화분을 키우는 것처럼 정말 쉽게 아예 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품과 서비스들을 만들었고요. 예, 최근에는 덴마크에 있는 호텔에 판매까지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 모듈이 결국 결합이 돼가지고 컨테이너 박스에 농장을 이뤄내기까지 했다. 네. 그게 또 수출까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네. 대표님, 지금 보니까 IT 기술 가지고 굉장히 농사를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네. 그냥 뭐 보기만 하면 농사가 되는 뭐 그런 개념으로 보이는데 지금 김현우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스마트 팜 자체가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화두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런 그것과 좀 연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 엔싱의 첫 번째 제품은 스마트 팜이라기보다는 스마트 가드닝에 가깝고 이미 킥스타터에서 이제 인도의 그린오피아라는 기업이 킥스타터를 통해서 스마트 가드닝 시장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검증받은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플랜티 제품을 가지고 킥스타터로 엔싱이 더 큰 성과를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 가드닝으로 시작을 하셨지만 실제로 보고 계시는 시장, 가고 계시는 시장은 이제 스마트 팜 쪽으로 가까이 가고 계시는 것 같고 그것도 전통적인 의미의 스마트 팜이라기보다는 좀 더 라이프 스타일에 밀착한 형태의 좀 차별성을 가진 그런 형태의 스마트 팜을 구현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흥미롭고 또 시장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현재까지 중간 평가가 좀 궁금한데요. 중간 평가 점수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네, 85점 드리겠습니다. 아, 85점이요. 그러면 아까 덴마크 이야기를 좀 더 들어가 보고 싶어요. 덴마크 그러면은 낙농업이 되게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농업에 대한 농업 강국으로서 되게 유명한 나라인데 그 농업 강국의 농업 기술을 수출했다. 상당히 좀 경이로운 일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도대체 어떤 제품을 어떻게 수출을 한 겁니까? 예. 저희가 이번에 덴마크에 판매를 한 제품 자체는 저희가 큐브라고 부르는 컨테이너형 스마트 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스마트 팜이라고 하면 농업 기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기반의 여러 가지 IT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농장 같은 경우도 실제로 사람이 키운다기보다는 소프트웨어와 그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작물을 재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으로 어떤 농업의 어떤 강국이었던 나라들이 오히려 IT 쪽에서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기술들이 아직 많이 모자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IT 기반의 기술을 가지고 농업 시장으로 진출을 했을 때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큰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화분도 봤었고 이런 모듈형 키트도 봤었고 심지어 컨테이너 제품까지 지금 만드셨는데 이 기반 기술들이 상당히 좀 많잖아요. 센싱 기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분석 기술 또 여러 가지 큐레이션 기술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지고 계신데 이런 기술 기반으로 또 다른 사업 확장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희는 단순히 작물을 재배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저희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와 다른 어떤 식품 소비의 어떤 경험을 주고 싶거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굉장히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들을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사람들이 이런 신선한 식품을 아예 구매하는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네. 상당히 흥미로운 기술이고 또 여러 가지 기술의 융복합 구현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기업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기업 일단은 투자 라운드, 뭐 시리즈 A, 시리즈 B 중에 어떤 라운드로 보십니까? 엔싱의 경우는 투자 라운드로 시리즈 B로 보여집니다. 시리즈 B 라운드로 보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럼 기업 가치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은데 엔싱의 네.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 어떻게 보십니까? 600억 정도로 봅니다. 600억이요? 지금까지 제일 큰 밸류에이션인데요. 자, 600억.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600억 그러면 사실 웬만한 회사가 한 10년은 있어야 600억이 되잖아요. 네네. 어떤 이유로 600억 가치 평가하셨습니까? 우선은 해외에서 유사 비즈니스로 1000억대가 넘어가는 그 기업 가치를 평가받은 기업이 있는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현재 엔싱이 국내 사업보다는 해외 쪽에 집중하고 계시는 점,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또 그 비즈니스 모델을 실제로 수익화,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실질적인 전략들을 가지고 계신 점을 평가해서 기업 가치를 600억으로 평가해 보았습니다. 네, 김현 대표님, 오늘 뭐 테크모넷 방송 역사상 한번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갱신 600억 가치 평가를 받으셨는데 오늘 평가 소감 어떠십니까? 네, 우선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기업 가치라는 것 자체가 어떤 금액적인 가치보다도 정말 전 세계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이로운 가치를 전달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정말 600억을 넘어서서 우리나라의 정말 대표기업 IT 농업강국을 정말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나라 대표기업이 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2017년 현재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위, 글로벌 통신장비 1위 기업, 중국 최대의 통신업체 화웨이. 중국의 작은 IT 기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화웨이의 저력에는 창업주인 런정페이 회장의 리더십이 숨어 있다. 과연 그는 어떻게 화웨이의 오늘을 이끌었을까? 최고 경영자는 시장이 혼돈 속에 빠져 있어도 늑대의 감각으로 방향과 리듬을 정확하게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IT 시장에서 그가 늑대의 감각으로 찾은 해법은 바로 신기술의 개발. 매년 매출의 10%가 넘는 금액을 R&D에 쏟아부으며 독자 기술을 개발해낸 노력이 없었다면 화웨이의 눈부신 성장도 없었을 것이다. 늑대처럼 끈기 있게 도전하고 늑대처럼 예민한 후각으로 변화를 읽어내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공의 또 다른 열쇠가 아닐까요? 미래를 개척하는 놀라운 신기술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신비한 테크 사전. IT 기술은 우리가 일하는 사무실 풍경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오늘은 IT와 결합된 미래 사무실을 만나보겠습니다. IT가 바꾸는 사무실 풍경, 그 첫 번째는 바로 가구입니다. 국내 기업이 개발한 이 IoT 책상은 컨트롤러를 통해 주변의 스마트 기기들을 제어하고요. 전용 앱을 통해 사용자의 업무 패턴을 분석해서 자세를 변경하거나 일어설 때를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내 자세에 맞게 변형되는 책상도 있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일할 수도, 서서 일할 수도 있으니 보다 편안한 업무가 가능하겠죠. 더 나아간 미래에서는 원하는 대로 모양이 바뀌는 책상도 등장할 것 같은데요. MIT 랩이 개발 중인 일명 트랜스포머 책상. 책상 앞에 다가가면 노트북을 올려놓을 지지대가 튀어나옵니다. 모양이 바뀌는 물체의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으로서 상용화가 된다면 사무실이 더 깔끔하게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겠죠. 첨단 IT 기술은 사무실 자체의 개념을 바꾸기도 합니다. 두바이에 등장한 3D 프린터로 뽑아낸 실제 사무실인데요. 초대형 프린터로 단 17일 동안 구성물들을 출력하고 조립은 이틀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인건비와 건축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3D 프린팅 사무실이 대중화된다면 사무실을 마련하는 부담도 한결 덜 수 있을 텐데요. 또 글로벌 자동차 업체와 IT 업체들은 출퇴근 시에 이동식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커넥티드카 개발이 한창인데요. 가까운 미래엔 자동차도 달리는 사무실로 활약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미래 사무실은 어디까지 진화가 될까요? 미국의 벤처기업 메타사가 구현한 실제 사무실 풍경입니다. 손을 허우적거리는 이 사람들은 뭘 하는 걸까요? 바로 증강현실로 손짓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건데요. 현실 세계의 홀로그램 이미지를 더할 수 있는 이 헤드셋을 쓰면 컴퓨터 없이도 이렇게 손을 움직여 웹페이지를 검색하고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기술을 통해 컴퓨터 없는 사무실을 만들어낼 거라고 하니까 정말 미래가 기대가 되죠. 나아가 홀로렌즈 기술이 더욱 발전한다면 영화 킹스맨의 한 장면처럼 홀로그램을 통한 가상회의도 가능해질 텐데요. 과연 미래엔 어떤 놀라운 사무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지 여러분도 함께 상상해 보시죠. 세상을 바꾸는 놀랍고 신기한 기술, 다음 주에도 신비한 테크사전이 열어드리겠습니다.